난리도 아니야 지금. 아우 막 정리도 못했어. 거기서 천안에서 천안에서 작업하고 정리도 못하고 왔어. 아, 못. 똥물 다 뒤집어 쓰고. 저는 그렇게 생각해. 90%. 코뿔소 헤드로 90%. 코뿔소 헤드로. 뚫릴 확률이 90%입니다. 예. 예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이거 오다가 뇌진탕을 골로 갈 뻔했습니다. 네. 이 현관 입구에서 아래 1층. 와, 미끄럽네요, 빗물이. 와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와, 그냥 뒤로. 아예 막혀버렸는데, 조금씩이라도 뭐 빠졌었는데. 아예 막혔어요. 세면대만요? 네. 세면대만 안 내려가죠? 네. 아, 다른, 그러니까 업체에서 왔는데, 석션을 했어요? 뭐를 했어요? 작업을? 석션도 하고, 스프링도 하고. 거기에 스프링이 들어간다고요? 안 들어갈 건데? 이거 좀 들어가다 말죠. 예. 네. 한 군데서 왔다 갔어요? 아, 한 분이? 아니. 여러 군데서? 네. 한 분이 못해서 다른 데서 받았었는데. 이걸 빼면 이제 물 쏙 빠지죠? 네. 여기도 많이 막혔네. 물이 안 나가는데. 예. 예, 알겠어요. 잠깐만요. 자. 여긴 잘 내려간다 이거죠? 예. 혹시 의자 없죠? 벽에 터져봐. 피트레리고 수면대 쓰고 있고. 여기 왔나? 어, 얘는 내려가고, 얘가 안 내려가고. 석션도 했어요? 네. 나 아무것도 안 나와요? 그냥 조금 찌꺼기 나오긴 했는데, 네. 그때는 조금 빠져요. 예. 네. 고민일 것 같은데, 아마 큰, 여기 큰 벽에서 바뀌지 않았을 거고, 여기 벽에서 바뀌었을 거야, 아마. 예. 네. 벽에서. 근데 저기는 대강이 커 보인다. 아씨,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있었네. 석션을 했는데 안 나왔다. 석션을 했는데 안 나올 정도면 상대가 심각한 거네. 천안 가가지고 그냥 지하실에서 하루 종일 작업했다니. 아, 지금 어지러워 지금. 아, 나 진짜 샤워하고 뭐 다 뒤집어 써가지고 그냥 똥물. 아. 막히기 시작한 거는 기간이 얼마나 돼요? 한참 됐어요. 한참 됐어요? 3, 4년 된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.
하다가 좀 몇 번 그렇게 사람 불러서 해보기도 하고 가끔 그냥 직접 해가지고. 아, 원래 그전에는 잘 내려갔던 거죠? 그전에 사시면 그러니까 이사원지가 한 10년 됐거든요. 네, 그전에 잘 내려갔죠? 예. 예. 사시면서 안 되는 거죠?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막 시원하게 내려가지는 않아요. 예. 아래층 천장도 똑같이 안 내려가 보셨죠? 혹시 아래층 천장 거기는 했죠? 아, 네. 구조 혹시 거기다 뭐 따보거나 뭐 그래 보진 않았죠? 한번 열어본 적은 있어요. 아, 아래 제가 잘 모르겠어요. 어떻게 하셨는지. 뭐 제가 보질 않고. 근데 아 혹시 아닌데 이게 빠져서 들어갈지 소리 없고 빠지나요? 네, 들어가 주세요. 네. 리모델링은 안 하셨죠? 사시면서. 네. 아까 그때 한번 했죠. 타일하고 이런 거는. 왜냐면 지금 약간 보면 깬 게 지금 백시멘트 가루거든요. 네. 깨진 게. 시멘트 가루가. 예, 예. 사시면서 하신 거죠? 사시면서. 아니, 이사 오면서. 이사 오면서? 아, 이 소리 안 들어보셨죠? 예. 뚫으면서. 예. 예. 예, 백시멘트네. 시멘트 보셨네. 공부하면서 들어갔나 봐요. 네. 자, 먼저. 아니 얘도 왜 이래? 그거는 제가. 아니 이게 방식이 이게 돌리는 타입이 아니고 그냥 박킹으로 물리는 걸 건데 뭐.
이거 나도 나 있는데. 아, 이게 부러진 거네. 이게 부러진 거네. 부러졌어, 부러졌어. 응. 아, 참, 이거, 풀업이 있나 모르겠다. 감아, 그냥 살짝 껴놨구만. 어쩐지, 뭐, 그냥 지금도 뚝 빠져, 뭔데, 씨. 예, 구백 안 좋아서. 여기 이제 열어서 청소해 주시는 거예요. 꼬르륵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죠? 물 내려가는 꼬르륵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죠? 예. 네. 누가 저 깬 거 안 내려주세요? 어떤 거요? 아예 내려갈 거예요. 그 거기 그 큰 데서 막힌 게 아니라 작은 데서 막혔어요. 예. 네. 네, 그 차에서 저쪽에서 한번 이제 내린 다음에 속시 한번 할 거예요. 이쪽에서 한번 빨 거예요. 이쪽에서. 됐고. 나가는 거를 얘를 당겨가지고 네. 얘까지 세척을 해주는 거예요. 거꾸로 네. 이쪽을 빼는 게 아니야.
근데 찌꺼기 그렇게 많진 않네.